짠! 여기는 저희가 먹는 호텔입니다. 짠! 여러분들, 저희 스누퍼가, 홋카이도, 일본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곳에 처음으로 와봤는데, 여기 되게 공기도 좋고, 건물도 멋있고, 숙소도 좋아요. 저희는 또, 내일 있을 KMF 열심히 준비하고 했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일이 형! 저 어떻게 부를 거예요, 페스티벌? 엄정화 선배님의. 뭐 원키로 불러야지 뭐. 원키로? 이게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닌가? 신나게 부를게요. 저희 제프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KF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대박 나자 스누퍼. 고생했어요. 안돼 끝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성일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카메라맨. 네. 감독님 밥 드셨어요? 아직 식사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 식사했나요? 저희 찍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제가 저희 리더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리더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리더 역할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잘하신지 안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 적이 없어. 마지막으로 어땠는지 한마디만 해주시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리더 태용이가 나간 게 아쉽지만 정말 좋은 뜻깊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네 번의 네. 좋은 무대를 쓰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재밌었고 앞으로 더 이런 무대로 팬 여러분들께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네. 뒤에 근데 강의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나 물렸어. 네! 다음은 좀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당신! 예. 어땠어요, 마지막 공연? 저 울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네, 세빈 씨! 예! 네. 네, 마지막 무대 어떠셨나요? KMF! 정말 너무 후끈후끈했고 지금 네. 좀 진정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좋아요. 진정시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땀을 식히고 네. 옷을 벗어야 돼요. 아, 옷을 벗어야 돼요? 알았어. 상태가 좀 괜찮아졌네. 아까에 비하면?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다. 한 시간 지났는데 그래도 힘들지? 근데 나는 오늘 머리가 촉촉한 것 같아. 오늘 모든 영혼을 다 쏟아부었어. 나도 아까 진짜 마지막까지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 근데 재밌었어. 근데 나는 너무 아쉬워. 나도 좀 아쉬워. 너무 아쉬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섹시하게 양치하는 세빈이를 보고 계십니다. 왜? 네? 이상하게 와요. 정세빈 집중캠 따라가시죠.
맨! 여긴 남자 화장실입니다. 양치해야 되거든요? 알았어, 한번.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음료들이 있습니다. 파워에이드도 다르고요. 커피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재빈이는 양치해야 된다고 싫다고 도망갔는데 상의를 와서 찍어달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누구죠? 저기요. 어?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맨. 여러분은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상일이 형의 비밀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현 씨.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이곳은 시간과 정신의 방이에요. 시간과 정신의 방이요? 네. 지금 무슨 수련을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앞사람이 양치질 끝나는 거를 조용히 기다리는 수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빨리 나와. 시간과 정신의 방이에요. 저는 인내심이 많이 길러졌나요? 아니야! 아, 나오세요. 아니, 나 웃겨가지고. 그는 그렇게 하루에 세 번 일을 꼭 닦는다. 그는 양치를 끝내고 데리시고 걸어갑니다. 인사성도 참 밝죠? 예. 그런 말은 하지 마. 그걸 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거지. 뭐 하고 있었어요? 젤리 먹고 있었어요. 무슨 젤리죠? 한번 시식해 보실래요? 오, 나 방금 반할 뻔했어. 아우, 반할 뻔했어, 방금. 맛있다. 수현이 형. 네. 일본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어때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네.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네. 정말 밑거름이 되어서 네. 나중에 그 땀으로 열심히 늘 푸르는 소나무가 네. 자라날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났어요. 아. 형아, 마지막 일정 끝났는데 어때? 아, 진짜 벌써 아니 저희가 2일에 왔는데 맞아요. 지금이 벌써 25일? 오늘이 26일. 아, 25일. 지금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어? 23일이 지났어. 23일, 22일? 네, 여러분 저희 진짜 끝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맞아. 태형이는 어땠어 이번에? 그게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와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한국에서도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로 저희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함께 해야죠. 그쵸. 세빈이! 네! 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돌아갑니다!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우석이! 자! 일본 활동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도 왔어. 어땠어 우성아? 아. 너 아까 자면서 인터뷰했는데 나 자면서 인터뷰를 했어. 최홍산 씨가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가셨어. 아 진짜? 나도 자면서 인터뷰했어. 내가? 야 우성아 대답했어? 자 우성이 소감 한번 말해봐. 네 안녕하세요 우성이 우성인데 네 저 지금 자고 혹시 최홍산 씨 아니에요? 네 자고 있는데 저 너무 많은데 저 찍어줘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감사합니다. 우성이 잘 때 인터뷰 리플레이 우성 씨 오늘 네, 마지막 날인데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성인데요. 또봐 어차피 금방 올 거야. 빠잉. 수현이 형. 네. 마지막으로 일본 활동 마쳤는데 어때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형 연기예요? 아니면 진짜 북받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북받쳐 올라서 아까 울음 날 뻔해서 참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 아 근데 사실 진짜로 이렇게 일본 활동 하면서 네. 정말 좋은 추억만 많이 있어서 네.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여러분 한국에서 봐요. 한국에서 봐요.
상일이 형! 뒤에 어. 네. 형, 일로 이 친구가 아까 나 먼저 한다고 했는데 나 기다리겠어. 미안해요. 아, 안녕하세요. 스타트럼프 상일입니다. 네. 고생했어요, 형. 정말 저는 이렇게 좋은 경험 해봐서 너무 좋고 이번 첫 일본 장기간 활동이 네. 저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 같고 팬분들 많이 진짜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진짜 항상 어디 지역 마지막 어디 지역 마지막이든 되게 막 이제 마지막이라는 팬분들 정말 끝까지 다 기억하니까 사랑하는 거 알죠? 네, 지금까지 상일이 형의 다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또 삐졌다. 또 삐졌다. 네, 저희 스누퍼 이제 곧 일본 활동 잘 마치고요. 이제 곧 돌아갑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드 스포츠!